온기들에서 그 운을 잘 받아 쳐주면 좋은 운기들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 희망이 있다는 거. 가만히 계신다고 좋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대왕데비 마마 신궁입니다. 어우, 양띠. 양띠 소하고 상충인 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얘기도 되나? 이제는 뭐 거의 너무 아니 너무 이 띠들도 네. 좋아서. 아, 근데 좋아요? 응. 상충이지만 오히려 역으로 좋아지는 기운으로 바뀔 수 있는. 제가 촬영을 다니면서 처음이거든요. 왜냐면은 양띠가 말 그대로 소랑 상충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상충은 맞아요. 상충은 말 그대로 갉아먹고 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좋긴 한데 아 그걸 얘기해 줘야겠네. 가만히 계신다고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아, 가만히 계신다고 좋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물론 다른 무속 선생님들이 분명히 안 좋다고는 하셨을 거예요. 네. 충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이 책받침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로 봤을 때는 안 좋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나이로 보거나 집안의 사주 그리고 개개인마다 사주로 봤을 때는 이 운기들에서 네. 그 운을 잘 받아 쳐주면 좋은 운기들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 희망이 있다는 거. 좋은 운기들을 가만히 놔둔다고 해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자기의 운이나 조금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이렇듯이 크게 터질 걸 갖다가 막고만 가셔도 크게 구멍이 안 난다는 거. 이 양띠가 올해 소하고 충이라는 게 닿잖아요. 갉아먹는 형국이잖아요. 갉아먹는 형국이니까 그 구멍 났던 데를 잘만 막아가면 구멍이 없어지잖아. 그쵸. 메꿔지는 형국이잖아요. 네. 메꿔가면서 가면 이런 띠들이 아무리 코로나여도 괜찮다는 거. 근데 굳이 오버해서 막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막아도 잘 막아지는 네. 거죠. 네. 좋은 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운기를 강승을 시켜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운기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게 대표적인 거 하나.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 무속 선생님들을 찾아서 방문을 하셔서 네. 뭐 운을 받아달라고 하든가 네. 아니면 소치성이나 내 조상님 전에 일을 해드려가면서 네. 공도 닦고 움직이고 네. 그리고 불을 꺼놓지 않고 불을 밝히는 정성으로 네.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저희 이게 미신이 아닌 네. 우리 같은 계통의 무속 선생님들의 힘을 빌어서 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빌어서 내 조상님의 운기를 빌어서 네. 해나가면 괜찮다는 거. 이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어김없이 다 네. 어김없이 팩트가 중간에 나왔었는데 근데 어쨌든 아니 솔직히 막말로 다른 종교를 믿어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가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러셨던 분들은 네. 그냥 제 방송 보시고 좋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지 뭐. 그냥 나는 좋다고 했으니까 그냥 나는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셔야지 뭐. 맞습니다. 아무튼 간에 양띠가 네. 제가 결론을 좀 내리자면은 네. 소띠와 상충이지만 양띠분들 그래도 2021년도 운세 좋다. 네. 쓰레기 처리를 먼저 하고 가느냐 안 하고 가느냐. 아, 중요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